좋아. 앞으로 또 놈만 더 흡수하면 이 대장정도 끝이 나는군. 드디어 100년 만에 고향 땅 좀 밟아보겠어. 아, 학교를 옮겨야 되나? 이젠 어지간해서 모질이들이 안 보이니 이거 나 원참. 응? 야, 빨빨어. 뭘 봐, 이씨. 야, 이번 신입생들 대박이네. 무섭다, 무서워. 아휴, 지겹다. 빨리 악마기 돌아가서 시원한 지옥 중에 한 잔. 아파. 새끼 엄살 오지네, 진짜. 오케이, 모질이 하나 찾았다. 야, 탁구학기, 내 말이 뭐갔냐? 야, 알바비를 아직 못 받아서 이제 내일까지 꼭 기한을 꽁으로 늘려줄 순 없지. 얘들아, 이 탁구학기 딱 터지기 전까지만 밟자. 아, 안 돼! 응? 응? 하이. 몰이라고 했지? 반갑다, 난 3학년 유승찬이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그냥 말 놔. 그래, 승찬아. 죽을래? 형은 붙여야지. 근데 형은 싸움 잘해서 좋겠다. 나도 형처럼 힘만 셌으면 아까 그 자식들 한 방에 눕혔을 텐데. 몰이야, 내가 어떻게 힘이 세지는지 알려줄까? 어, 완전 좋지. 뭔데? 대신 그 전에 내 부탁 하나를 들어주면 알려. 잠깐만. 네, 엄마. 저 지금 학교 선배랑. 아씨, 바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진짜야? 물어볼게요. 승찬이 형, 오늘 우리 집 갈래? 엄마가 저녁 차려주신다네. 아, 아니야, 됐어. 나 요즘 간헐적 단식 중이라. 난 네 흡수 말고는 볼일 없다. 아, 비머리! 응? 쪽팔리니까 우리 학원 주변에 있지 말랬지. 어? 오라버니? 옆에 분은 누구신지요? 오라버니? 잠깐, 이게 웬 꽁먹고 알먹구냐? 아니다, 모리야, 나 갈게, 너네 집. 생각해보니 단식이 밤 10시부터라. 어, 진짜? 아씨, 나 방 정리 안 되는데. 오빠, 나 먼저 갈게. 나이스, 이거 오늘 안에 두 명 채울 수 있겠구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먹어. 근데 진짜 차린 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손님 앞에서 또 삽소리 한다, 또. 아, 엄마, 저 밥 원래 쬐끔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푸셨나이까. 뻥치시네, 평소엔 개똥 감추듯 먹으면서. 미쳤냐? 뭔 개똥이야, 개눈이겠지. 근데 승찬이 선배인데 어떻게 몰이랑 친해지게 된 거야? 아, 그게 아까 골목에서. 아, 형이랑 같은 동아리예요. 그래? 무슨 동아리인데? 잠깐? 근데 오빠는 동아리 2학년 때부터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 아이, 오늘따라 왜 이리 입맛이 없냐? 형, 이만 방에 가있자. 응? 형, 아까 그 일 우리 엄마가 알면 절대 안 돼. 비밀로 해줘, 알았지? 그래, 걱정 마. 어차피 넌 이제 흡수될 거거든. 응? 오, 이 자식 이거 나름 잘 사는 집안이었구만. 그럼 지금까지 많이 누려봤을 테니 흡수하기도 무방하겠네. 사진 진짜 같지? 어? 저거 사실 다 우리 집에서 찍은 거다. 아직 우리 가족 외국여행 갈 형편이 안 돼서 거실에 외국명소 사진 걸어놓고 매년 컨셉으로 찍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가족 꼭 해외여행 보내주려고. 아, 그렇구나. 뭐야, 갑자기 불쌍하게. 저런 사진 더 있는데 보여줄까? 잠깐만. 아니지, 내 사전엔 동정심 따윈 없다. 모리야, 됐고. 아까 내 말 기억나? 어? 내가 어떻게 강해졌는지 알려준댔던 거. 아, 맞다, 알려줘. 그럼 그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어? 뭔데? 바로 나 악마 루시퍼와 계약을 맺어서. 승찬아. 아, 네? 잠깐 아줌마랑 얘기 좀 할까? 저 어떤 얘기를... 승찬이, 너 정말 우리 몰이랑 친한 선배 맞니? 네? 아니, 집에 친구도 잘 데려온 적 없는 애가 갑자기 선배를 데려온 게 이상해서. 아, 저 그게 사실... 혹시 너가... 뭐야,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우리 몰이 괴롭히는 애니? 네? 요즘 몰이가 몸 곳곳에 멍이 들어오는데 자기 말로 부딪혔다지만 너무 말이 안 돼서. 아, 전 아니에요. 그리고 전 3학년이라 그런 것까지는 모른... 아닌 거면 우리 몰이 좀 잘 부탁할게, 승찬아. 우리 몰이 그냥 바보같이 겁 많고 착하기만 하는데 요즘 애들한텐 그런 몰이가 그저 만만하고 외로 눈에 가시 같은가 봐. 승찬아, 너가 선배니까 많이도 아냐. 그 조금만이라도 우리 몰이 좀 살펴봐주라. 응? 아... 아야. 아들, 진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진... 엄마,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소중한데 그런 아들이 다치면 엄마 마음도 다치는 거야.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아, 정말이야. 그 선배 진짜 내가 부른 거 아니라니까. 입다물어, 이 비겁자 새끼야. 야, 이 타코야끼 터질 때까지 봐. 잠깐, 어제 그 자식 없지? 내가 있었으면 아주 한타까리 해줬을 텐데. 없긴 왜 없어. 응? 하이. 승찬이 형. 야, 형은 무슨. 우리 같은 반이잖아, 임마. 어? 아, 맞다, 우리 같은 반이었지. 가자. 그래, 뭐 어차피 곧 일타쌍피로 끝낼 인간계 생활. 졸업 전 수능 때까지만 가지고 놀다 흡수하는 것도 괜찮겠지. 주문하시겠어요? 아, 어디 보자. 그 간짜장이랑 매운 짬뽕에 볶음밥, 탕수육 대짜 주시고요. 너네 뭐 먹을래? 네? 아, 전 짜장이요. 얘 놀라서 눈 커진 거 봐.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대식가셔. 저도 짜장으로 할게요. 승찬이 짜장으로 되겠어?
아줌마가 머리랑 더 친하게 지내라고 쏘는 거니까 더 시켜도 되는데. 아, 전 한 그릇도 많아서요. 그래 그럼 저 그렇게 주시고 그 물만두도 하나 주세요. 참 대단한 여인이네. 악마기 뚱들도 이렇게 못 먹을 텐데. 근데 승찬이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니? 그냥 외동이에요. 그래? 부모님은 잘 지내시고? 아, 그 부모님은 외국에 일하러 가셔서 혼자 있어요. 어머, 혼자? 그럼 밥이나 반찬은? 그 직접 해먹거나 배달에 요기통에서 시켜먹고. 아유, 짠하다 짠해. 안되겠다, 아줌마가 내일 반찬 좀 싸서 모리한테 보내줄게. 네? 야, 그게 다 뭐야? 뭐긴, 우리 엄마가 싸준 반찬들이지. 너 갖다주래. 진짜 통 한번 크시다야. 알았어, 줘. 내가 들고 갈게. 어? 이걸 혼자 어떻게 다 들고 갈라고? 뭐가? 그냥 양손에 들고 가면 되지. 안 될 텐데, 여 대빵이도 있어서. 아니, 캐리어에도 담으셨어? 우리 엄마 통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 너 집이 어디 쪽이랬지? 아, 근데 그, 우리 집 정리가 안 되는데. 아이, 남자끼리 뭐 어때 임마. 아이씨, 집 인건 내린 거 계획이 없던 건데. 아, 아니 집이 뭔 이렇게 산속에 있어? 아, 우리 아버지가 자연인이셨거든. 근데 자연인이신데 어떻게 외국에서 일하시네? 그 어디냐, 그 미국의 그 로키마운틴이랑 사랑에 빠지시는 바람에. 이거 참 거짓말도 한 개네. 뭐래야 저기야, 그 우리 집. 헐, 대박. 와, 이런 데서 혼자 살았다고? 왜 진작 안 말했어? 맨날 놀러 왔을 텐데. 이제 놓고 가, 빨리. 야, 무슨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벌써 가냐? 집 구경 좀 할게. 와, 넓다. 이 방은 뭐야? 내 방이야. 요 방은? 부모님 방. 저 방은? 아, 저긴 들어가면 안 돼. 뭐? 왜? 아, 글쎄, 그냥 안 돼. 뭔 정색을 하고 그려. 아, 그나저나 출출하네. 라면 같은 거 없냐? 아, 야, 됐어. 이리 줘, 내가 할게. 뭔 라면 하나 끓이는데 이렇게 더럽게 끓이냐? 그래? 아싸. 그럼 나 네 방에 좀 잠깐 누워있는다. 아니, 근데 저 방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면 안 된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내 좌우명이란 말씀. 실례합니다. 아, 근데 방이 뭐 이리 캄캄하냐? 불 좀 켜야지. 어? 뭐야? 못 떨어진 거지? 야, 민머리, 라면 다 됐다. 먹어. 아씨. 아, 큰일이네. 이거 알면 유승찬 성격이 뭐라 할 텐데. 아, 잘 먹었다. 이제 뭐 할까? 배 갈래? 아니,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 와, 알았다 알았어. 진짜 야박하다 야박해. 아, 그리고 그 여인한테 반찬 잘 먹겠다고 전해주고. 여인? 아, 아니 아니, 박진숙. 박진숙? 아, 아니 아니, 너희 어머니. 가끔 너 말투 보면 무슨 딴 나라 사람 같다니까? 미안, 말했잖아. 그 어릴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살다 와서 그렇다고. 알았어, 그럼 간다. 나오지 마. 아, 그래도 뭐 별일은 안 생겨서 다행이다. 근데 급하게 쓴 능력치곤 집이 나름 잘 꾸며졌네. 이 상태로 그냥 살아도 괜찮겠... 어? 아, 민머리 설마! 아, 배불러. 근데 그나저나 이게 뭔데 깨진 거지? 빨리 붙여서 몰래 갖다 놔야겠... 뭐야, 팽이네? 와, 유승찬 유치하게 아직도 탑블레이드 가지고 눌렀던 거야? 어? 근데 팽이 웬 버튼이... 응? 아, 이 새끼 이거 뭘 가져온 거야? 어? 혹시 헬인더 홀?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웰컴 투 더 헬? 이게 도대체 무슨...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먹고 싶은 게 전지 빌칼인데... 저기요, 여기가 혹시 어디... 그니까 왜 셀프는 내 시식하라고 신경을 건드려서 죽이게 만드냐고! 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깐 거기... 이마에 낙인이 없네? 네? 아직 사람이구나! 모리야, 모리야! 아... 야, 정신 들어? 뭐야, 나 분명 너네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아, 그 너 개똥 밟고 미끄러져서 기절했나봐. 응? 개똥? 암튼 깨워줘서 고맙다. 얼른 들어가, 나 갈게. 기절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나 보네. 바로 데려오길 잘했다. 놓쳐서 죄송합니다, 슈리님. 괜찮아, 점심때였다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실수. 멍청한 놈 하나 때문에 귀찮게 됐네. 루시퍼?
과연 이 넷 중에 누가 라면 100개를 제일 먼저 먹을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네 감독님 않은데요? 우선 라면 50개 준비되어 있어요. 곧 세팅을... 어? 이봐 당신 뭐야? 국물이 얼큰하네. 안돼! 안돼! 어, 고마워요. 소스 흘리면 안돼! 와, 엄마! 어떤 미친놈이 촬영장에서 한 입에 라면 50개를 훔쳐먹고 달아났대요. 아유, 둘레는 엄마 앞에서 미친놈이 뭐야, 미친놈이. 어머나, 미친놈일세? 아니, 머리 왔어? 딱 맞춰 자랐다. 저녁 먹... 어, 손 닦고 먹어, 이 세균아! 어? 머리 얘가 왜 이래? 으아! 엄마! 오빠 입에 라면 건더기랑 있을까? 아니 그럼 그 미친놈... 잠깐! 혹시 이 증상... 어? 루시퍼 오랜만! 우리 헤어지고 나서 처음인가? 슈린, 네가 여길 왜... 아, 누가 지옥에 출입시킨 인간 때문에 원기가 탈출했거든. 뭐? 아씨, 그럼 그때 그 기운이... 됐고! 그 피자머리 지금 어딨어? 엄마! 오빠 저대로 냅둬도 되는 거예요? 기다려봐! 곧 이쪽으로 달려들 테니! 이런 거 찾니? 내놔! 블레야, 안방에서 불경치증 좀 가져와. 이건 그냥 소화 비만입니다, 어머님. 아유, 전 또 애가 너무 많이 먹길래 걸신이 들어왔나 해서. 걸신이 뭐예요? 맛있는 거예요? 아니요, 걸리면 신명나게 패줘야 된다 해서 걸신이지요. 자, 그럼 지금 얘긴 꼭 기억해놓깁니다. 약속! 와, 좋아요, 약속! 아니, 왜 이렇게 쩔쩔매? 원기 잡는 김에 그 인간도 흡사자니까? 마침 두 명밖에 안 남았다며? 아, 이승에 볼 일이 좀 더 남아있어서 그렇다니까. 천하의 루시퍼가 인간계에 미련이 남았다? 귀신? 엄마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걸신은 믿어. 어렸을 때 스님이랑 약속해. 너 턱살! 보아하니 한목성 하는 것 같은데 나와 힘을 합치는 게 어때? 이런 한낱 먹치원생 따위가 건방지게? 뭐? 내가 너만한땐 말이야!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은 오뎅꼬치로 집 한 채는 지어놔야 아! 자다 배고파서 깨진 않겠구나 했어! 이게 어딜 나랑 맞먹으려 그래? 자랑이다! 이런 돼지 같은! 넌 고작 내려와서 한다는 게 먹성으로 지는 거니? 기대해. 지옥을 탈출한 죄값이 얼마나 참혹한지! 엄마, 제 위에서 뭐 하세요? 뭐 하긴, 걸신 쫓아내는 중이지. 야! 으아! 나한테 빚전내로 싶어? 빚은 무슨... 이번 일은 그냥 실수로 하니까... 실수라는 이름 뒤에 연민이 숨어있는 건 아니고? 남 얘기 귀띵해도 안 듣는 건 여전하구나. 됐다, 간다. 근데 어쩌지? 다음 주에 열릴 재판은 내가 못 막아줄 것 같은데. 재판이라니? 네가 피고인이거든. 지옥에 인간을 출입시킨 죄로. 밥 먹다 감시 안 한 오침을 가지고 내 동생을 죽이다니. 슈린, 내가 힘만 있었으면 넌 이미... 악마 루시퍼가 인간을 지옥에 출입시킨 죄로 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루시퍼, 루시퍼... 단순 출입이 아닌 대리인도 우리였다고? 그럼 슈린 성격에 사단이 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순순히 재판에 넘긴 거지? 뭐겠습니까? 알면서 눈 감아줬단 뜻이죠. 고로 슈린 부장도 철저히 조사해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아, 근데 이 대화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한데 이 출입 기록 원본이 있다면 모를까? 원본? 그래 원본! 투본 말고 원본! 아무리 슈린 부장이 기억을 없앴다 한들 이 인간 무의식 속엔 분명 지옥의 기억이 내재됐을 겁니다. 만약 이 무의식이 천상계에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악마계는 무능하단 소리와 함께 평생 조롱거리로 전락할 겁니다. 무능이래 무능. 고로피고 루시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든 능력을 빼앗고 악마계에서 영원한 퇴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 검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죄송합니다. 검사님 빈틈많은 건 여전하시네요. 대법관님, 그럼 현 시간부로 저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슈린입니다. 저 인간의 무의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죠? 인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똑한 인간, 멍청한 인간. 이번에 지옥에 출입했던 인간은 후자입니다. 멍청도로 따지면 95점 정도로 무의식의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0.1%에 불과한 유형이죠. 안 도와준다더니 뭔 바람이 불었지.
아무튼 이렇게만 가면 무죄라. 그럼 그렇게 똑똑한 슈린 부장은 왜 루시퍼의 잘못을 눈감아준 거죠? 뭐요? 여러분 여길 보십시오. 사건 당일 지옥 출입 기록입니다. 사실 저 인간은 루시퍼의 개인 헤린더우를 통해 지옥에 출입했습니다. 헤린더우? 슈린 부장님 말대로라면 루시퍼가 이 한낱 멍청한 인간에게 헤린더우를 빼앗겼단 말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 현명한 슈린 부장님은 왜 이 루시퍼를 바로 벌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분이. 증인, 설마 루시퍼의 잘못을 묵인한 것이더냐? 그게...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대 역시 루시퍼와 같은 형벌에 처할 수 있다! 대답하이라 최수주! 잠깐! 근데 그 친구 어떤 경로로 수집한 거죠? 예? 아, 이건 공익 제보 받은 거라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주장에 어폐가 있군요? 제보자만 비밀로 붙이면 되지 출처랑 무슨 상관입니까? 뒤가 꿀인 증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검사 측은 말하라. 그 증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수집한 증거인가? 저 사실은 제보자가... 아니 떡하니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깟 절차가 뭐가 중요해! 조작도 아니고 내가 직접 지옥 기록실에서 빼내온 거라만! 빼내오다니? 세상에, 그럼 저 도둑이 그 공익 제보자? 아... 천연을 잡아! 천연이 내 동생을 죽였다고 쳐넣어야 된단 말이야! 엄수! 정수! 김수! 이거나! 이건 오라고! 놀랍지만 진정들 하시고요. 다들 여길 보십시오. 사실 예전에도 오늘과 같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악마계에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 경고 조치만 내려줬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괜히 큰일 만들어 악마계 시끄럽게 만드느니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 경고라니! 이 중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안 묻고 넘긴단 말이오! 당연히 물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 지옥문이 열렸을 때 출입을 허용한 관리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슈린 증인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사건의 원흉인 문지기를 현장에서 사용시켰죠. 와, 역시 슈린 부장님! 일처리하는 깔끔하다니까? 자, 그럼 판결 선고합니다. 사건 번호 땡구번 피고 루시퍼, 증인 슈린 둘 다 무죄! 안돼! 그러나 분명 주인은 필요하므로 피고 루시퍼는 인간계에 있는 동안 사탄의 관리 감독하에 있도록 한다! 닥쳐! 난 이 결과용 난 못해! 못한다고! 안 도와준다더니 고맙다. 사실만 말한 것뿐이야. 전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라도 사... 가자 그럼, 배고프다. 어이 여보, 지금 일 끝나서 막걸리랑 인간 눈알구이 사들고 가는 중이야. 예, 형님. 나 프락토스야. 암시장에서 인간계 출입증 하나만 구해줄 수 있어. 두고 봐라.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권력으로 싸고 파진 악마계를 뒤집어 엎어줄 테니. 뭘 봐? 야, 뒤에 너 말이야, 너 임마 너. 여러분은 미지의 세계와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지난번 정체불명의 존재가 포착된 강원 봉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이 깜지파를 측정한 결과, 아우 지긋지긋해 그놈의 외계 타령! 엄마 몰라서 그래. 진짜 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니까? 자식이라고 서운대 보내나봤자 다 쓸모없어. 누구 다른 님이 취업해서 용돈 지어준다는데. 아우 나가요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빨리 자! 까똑 까똑. 응? 까똑. 고급 정보? 아는 형님한테 얘기 듣고 왔어. 형님 누구? 내가 거래 얘긴 어디 안 흘리는데. 부도덕 형님이요. 아, 그 양반? 단골이지. 그래, 요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아니지, 돈 먼저 확인이지. 자요, 말한대로 3천. 딱 보니 사연 많게 생겼구먼. 오케이, 자. 뭐야 이거 가짜잖아. 워워워, 왜 가는지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뇨. 난 인간계 구경하러 가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오. 아, 근데 윗선에 가고 싶어하는 악마가 한둘이어야지. 이 출입증 수량이 별로 없거든. 아니 그래서 준다는 거요, 만다는 거요? 망구야! 예! 뭐지? 이걸 내가 데크한테 순순히 줄 줄 알았나? 저리 해라 망구야. 이거 상도가 없는 놈이구만. 그 출처만 밝히지 마셔. 진정, 그래도 돈은 받았으니. 저 새끼 잡아! 그니까 이 뭔지 모를 존재가 여기 설라산에서 지켰다 이거지? 같이 다니기 너무 쪽팔리다고요! 나시 입고 곁털 나풀 될 때마다 토 쏠리고! 에이, 그래도 수집력하는 기가 막힌 사람인데 오지 말라 할 순 없죠.
아유, 우리 회장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다들 안 올라가세요? 여기 찾으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가야죠. 오케이, 그럼 다들 올라갑시다. 회원님들 찾았습니다. 사진으로 봐 이 집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쪽은 유세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동호회면 다 같이 찾는데 의의를 둬야지 왜 항상 먼저 나서서 그러냐고요. 에, 셜린 왜 그래요? 들린 말은 아니죠. 저번에도 캠프에서 자는데 자기 혼자만 새벽까지 UFO 찍는다고 부시럭대고. 뭐 진짜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혼자 그 공 다 가로챌 심보인 거지 뭐. 아니 그냥 전 열심히 하는 건데. 얼씨구! 아차! 뭔 소리지? 기다리다! 얼씨구! 이 사진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저봐 또 저 또 한 소리 하는데도. 저 새끼 잡아! 저 도둑 새끼 잡아! 저게 바뀌는 건데 어떻게 쓰는 거야? 에이씨! 이러씨 왜 작동이 안 되냐고! 얘들아 잡아! 언제? 조선신이 오신다 오셔 오시고. 피나이다 우리 딸 손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조상님. 뭐야 그냥 제사하는 데잖아. 더운데 땀만 뱉네. 안되겠어 회장님 이 사람 탈퇴시키죠. 어? 온다 온다 왔다. 아이고 진짜 오셨네 오셨어. 만세 이제 손주 생긴다. 예? 이거 다행히 잘 도착했구만. 드디어 백림문이야 외계신님. 아니 우주신님 밥들어 보시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우주신님. 재미있겠구만. 그래 브락토스를 우주신이라 부른 티미의 과거가 밝혀진다. 사실 그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세상과 담을 쌓게 되는데 우연히 지구종말을 가능케 한다는 우주신의 존재를 접하면서 그의 단서를 추적하다 인간계로 넘어온 브락토스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를 우주신으로 확신 지구종말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것이다. 얼마 후 부마사 쫄바 운행은 동네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쫓기 시작하는데 13명으로 이루어진 한 단체 인간 재물을 준비한 후 총을 치며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루시퍼였다. 알고 보니 루시퍼는 한 남자에게 인간 재물을 받을 때마다 소원을 들어주기로 계약했는데 이 13단체는 그 남자의 대를 이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루시퍼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더 이상 그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응이 없는 루시퍼 때문에 고민하던 13단체의 수장 이선생은 다른 악마인 브락토스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한편 쫄보 운행은 수상한 기운을 수색하다 급작스런 스승님의 부름에 찾아가는데 그곳은 빙의 증상을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다. 퇴마 이후 그 여자는 한 홍보 전단지를 꺼내며 이곳에서 빠져나오려 하다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스승은 이건 악마의 지시라며 악마 대사전 책을 건넨 뒤 쫄보 운행에게 그 악마를 찾으라고 지시하는데 들어가기 망설여지시지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럼 혹시 그쪽도? 네 근데 걱정 마세요. 저도 여기 오늘 두 번째로 오는 건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거든요. 겁먹지 말고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우리를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난 무시하는 인간들! 힘없는 사람 짓밟는 인간들! 지연님이라고 하셨죠? 여기 오신 거 보면 지연님도 엄청 힘드셨나 보다. 전 솔직히 살면서 사람 대접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분들은 저를... 지연님도 정말 잘 오셨어요. 지연님 반가워요. 정말 환영해요. 야 태어나서 그 좋은 찜질방을 안 가봤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나 살던 파푸아뉴기니 그런 거 없었다니까. 인간놈들은 도대체 이런 곳을 왜 가는 거야? 자식 나보다 덩치만 컸지 애기네 애기. 앞으로는 형이라고 불러라.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시원하다. 아 더운데 잘 됐다. 아 뜨거워 이게 뭐가 시원해. 야 온탕은 당연히 한 발씩 천천히 들어가야지. 진짜 목욕탕 알아봤나 보네. 와 때봐라 때 이걸로 국수 말아도 되겠다. 뒤돌아봐 등 밀어줄게. 아파 살살해. 야 이렇게 해야 시원하지. 가만있어 이쪽으로. 그런데 저 중간에 묶여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쪽에 있는 신도님을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히고 돈 뺐던 나쁜 놈이에요. 오늘 저 인간 가치도 않은 인간을 처벌한다고 하네요. 잘 됐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묶는 건... 저런 놈은 응징해야 돼! 저런 놈은 처벌받아 마땅해! 죽어야 돼! 아 맞아요. 당연히 저렇게 해야죠. 브락토스! 브락토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 좀 했나?
다들 정신 차려 제발! 이놈은 악마야! 악마라고! 아이, 머리에 그런 걸 왜 써, 애도 아니고. 찜질방에선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머리 대봐. 아이씨. 아, 맞다. 잠깐만. 가위바위보! 어? 아. 히히. 너 진짜 유치해 죽겠다, 죽겠어. 이 자식 토요일인데 어쩐 일로 연락이 없지? 찜질방이나 가자고 해볼까? 야, 뭐하냐? 오늘 찜질방 갈래? 오늘 바쁨. 혼자 가잼. 어찌 이놈 자식이? 악마,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이 나쁜 놈아! 처벌받아라! 죽어! 나 좀 제발 풀어줘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냥 탈퇴한다고 했을 뿐이잖아! 여러분, 우리 가역개혁인 우주신 브락토스님께서 응징을 해주셨습니다! 만세! 만세! 저기요, 전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걸 보신 이상 그리 호락호락하게 보내드릴 순 없죠. 포이케! 화창한 일요일 점심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저는 맛 더럽게 없게 했습니다. 아씨, 일요일인데도 연락이 하나 없다고? 야, 오늘 찜질방 콜? 내가 맥반석 계란 쏜다. 목욕하고 바나나 우유까지 쏨. 오케이, 그럼 우리 집 와. 라면 끓여줄게. 어, 라면? 근데 오늘도 바빠. 혼자 노셈. 도대체 이 자식 뭘 하는데 바쁘다는 거야? 이 멍청한 놈, 좀 놀아줬더니 나 말고 딴 놈을 만나노라. 그놈이랑 같이 흡수해버리겠다. 아,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바나나 우유? 오케이, 사갈게. 내가 바나나 우유 사준다고 할 때는 씹더니 이 자식이... 아니, 어떻게 약속 갔다 온 나보다 늦어? 내가 봉사 3시부터라고 했잖아. 아, 너가 바나나 우유 사오라며. 그거에 은숙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 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별난 놈이란 말이야. 황금 같은 주말에 봉사활동이라니. 도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지, 루시퍼? 아, 선배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불시에 찾아오는 게 관리감독자의 역할 아니겠나? 게다가 이제 두 명만 채우면 악마계로 복귀면서 왜 이리 미적거려? 그 아시다시피 인간계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튼 그것보다 이번에 악마계에서 인간계로 불법 이탈한 놈이 있다. 너도 알 테지? 아, 이 녀석은 그때... 너보다 약한 놈이니 발견하게 되면 직접 처단토록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루시퍼! 하... 이게 몇 주간은 개고생이야. 찢어진 약도 원본만 있었어도 악마놈 단서는 손쉽게 찾았을 텐데. 스승님도 문제야. 어떤 악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딸랑 이 책으로 뭘 참고하라는 건지. 딱 보니 자기가 못 찾겠으니까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걸세. 진정하게. 그래도 이 동네가 마지막 수색구역이니 좀만 힘내보자고. 글쎄, 거기 가서 얘기 듣기만 해도 고기 한 팩을 준다잖아. 어머, 대박이네. 앞장서 봐. 여봐, 우리도 저기 한번 갔다 올까? 요즘 고기가 얼마나 비싼데 둘이 가면 최소 2만원은 버는 걸세. 쫄보, 우린 지금 한시가 급해. 언제 또 그 악마가 활개를 칠지 모른다고. 몰라, 나 이번 달 무일푼이라 공짜 고기라도 챙겨야겠어. 쫄보, 쫄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잡상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뭐요? 저희도 얘기 들으러 온 겁니다. 아, 안 산다니까! 안돼! 고기 내놔! 고기! 거보게, 이런데도 사람 가려서 봤네. 악마나 찾으러 갑세. 아니, 난 이대로 못 가. 괘씸해서 몰래라도 들어가겠네. 아, 참 그만 좀 하게, 그만! 뭐야, 저 전단지는... 쫄보, 이곳이었네. 그 여자가 말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보시다시피 이 악마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계약하는 게 아닌 집단을 형성해 인원을 모으고 있죠.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어쨌든 속을 모르는 악마놈이기에 이 건을 성사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한텐 이게 있으니. 이번 자료 수집에 큰 도움 주신 민준이 모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선생님을 뵙는다고 해서 저도 미리 해왔습니다. 13이 아니라 알파벳 B군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거 인원 보충은 없던 걸로 하고 이번 일은 이번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누구십니까? 아, 나 건물주요. 문 좀 열어보셔. 건물주요?
아무렴 너 양만홈이 강력해봤자 우리 둘을 피해가긴 힘들 거다. 야! 아, 자네 때문에 발 쫄리잖아. 좀 더 앞으로 가보게. 안 돼. 그럼 뱃살 낑긴다고. 아 밀지 말라니까. 우린 빨리 이거나 풀어야. 응? 이런 일을 대비해서 부채 끝에 면도날을 붙여놨지. 야, 그 쓸데없이 치밀한 구석이 있었구만. 빨리 이 악마가 어떤 놈인지 추론해봐야 하네. 우선 사람을 모은다는 특징을 알아냈으니. 과연 그곳에 나와 있을까? 아니 갑자기 목소리로 왜 그러... 놀랍군. 인간계에 이런 책이 있었다니. 어, 루시퍼. 약점. 뭐야, 고작 이런 걸 악마 대사전이라고. 놔라 이거. 놓으라고. 니는 호환마마가 두렵지도 않느냐? 호환마마든 함수원내마마든 내 알 바 아니고. 그 악마놈은 지금 어딨죠? 악마놈이라니.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아주 단단히 잘못 짚었다.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우주신님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우주신님! 우주신님! 그래, 진작 그렇게 불러내셨어야죠. 아, 오셨군요, 우주신님. 이제야 나타났군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넌 뭐 하는 놈이냐? 그건 논외로 두고. 아직 이 세상에서 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오. 어떻소? 야, 이건 우리 단체가 100년 넘게 수집한 정보를... 이미 다 팠다! 브락토스님? 너 인간 몸도 나쁘지 않구만. 뭐해? 출발해! 쫄보, 쫄보 일어나보게! 응? 큰일일세, 놈들이 대사전 책 페이지 한 장을 찢어갔었었네. 뭐? 무슨 페이지인데? 문제는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단 거야. 아무래도 이거 일이 커질 것 같구만.